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5월 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최초의 해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충무공 정신을 기억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해군 사관생들의 축제, 옥포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을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50일의 옥포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황선우 해군사관학교장이 50일의 옥포제 개막을 선언하자 사관생도들을 비롯한 군장병, 교직원 등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덧 제2의 고향이 된 옥포만 앞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렌즈 넘어 추억도 남겨봅니다. 황선우 교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행사가 교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길 바랐습니다. 또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다려졌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만의 독특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끼와 젊음을 그 마음껏 보여주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이 기회에 날려버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군사관학교 합주반 소고대 연주가 사흘간의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기들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며 하모니를 이룹니다. 학교 전역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리듬과 선율에 모두의 흥이 오릅니다. 근처 길거리 노래방을 찾은 생도들은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교내 곳곳에 동아리인 사진반과 미술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부터 사관생도들이 진해 해군기지 왕벚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순항훈련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여러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온 산증인 학보사 부스도 큰 인기입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는 긴 세월을 말해줍니다. 연병장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농구와 야구, 테니스와 풋살 등 구기 종목은 물론 복싱과 유도, 트라이애슬론과 파워리프팅 등 다양한 운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공안에 들어가 힘겨루기도 합니다. 서로를 밀어내기 위해 각자 안간 힘을 써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옥포제는 사관생도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51회 옥포제가 참여한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도들은 전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흘 동안 화합의 날, 생도의 날, 가정의 날을 차례로 즐겼습니다. 호국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땀 흘리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박자가 어우러졌던 또 하나의 페이지와 함께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규모와 크기 모두 정상화된 이번 옥포제는 해군 사관생도들의 지독체를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배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